안녕하세요 UMB 구독자님들, 저는 UMB 수의사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보호자님들께서 겪으시면 많이 놀래시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행동 유형 중 하나인 강아지 구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토의 이유를 알아야겠죠. 구토는 독성물을 섭식 시에 흡수 억제와 제거의 정상적인 보호작용으로 작용되고, 또 다른 이유는 임상 증상의 하나로 위장관계의 장애 외에도 정신적인 또는 대사장애, 약물 중독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토를 하는 상황에 동물들의 나이를 보고 의심하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6개월령 이하 강아지 고양이들은 바이러스 장염에 의해 구토를 많이 하니 접종 완료 전에는 항상 전염병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6개월에서 5살 정도는 이물질 섭식, 사람 음식 섭식에 의한 구토 가능성이 큽니다. 이물질을 섭식하면 장폐색이 와서 수술이나 내시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5살 이상은 만성질환에 대한 감별을 해야 합니다. 소화기 쪽인 만성췌장염, 간담도계 질환으로 인해 구토를 하는 편이고,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살 이상 노령견은 앞에 언급한 질환 모두를 포함하여 종양성 질환이 있으면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구토가 지속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구토가 지속되면 탈수가 심해져서 몸 안에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경우 기도로 토사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래를 구토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아지들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기침을 하다가 가래를 뱉기도 하는데, 가래량이 생각보다 많아 보호자님들께서 구토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분법은 구토하기 전에 꿀렁꿀렁 하는지와 캣캣거리는지를 알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노란색이 보이면 구토고 투명하다면 가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토 시 해야 하는 보호자님의 행동 요령으로는 구토를 3-4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식욕도 좋으면 음식이 몸에 안 맞는 경우일 수 있고, 고양이들은 헤어볼을 먹고 구토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력이 처지거나 설사 식욕 부진을 동반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태 체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의사가 판단해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으면 간단한 항구토제 주사나 처방을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다면 장기 입원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 중에 구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구토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병원에 빠르게 내원해서 검사나 진료를 받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